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스릴러 마크 맵을 보여줄게 얘들아. 요거밖에 없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스릴러 마크 맵은 요런 느낌이래. 자, 한번 좀 확대해서 볼까? 짜잔. 근데 이게, 아, 이거 봤지. 근데 이게. 그래, 마이킹 잘 가. 채웅이 잘 가라. 너 짱운이 속은 거야. 이게 지금 1, 2층으로 움직이게 되나? 이, 난 그게 지금 궁금해, 좀. 1, 2층으로 움직이게 될지. 그치? 요게 과연 1층, 2층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아, 이 모션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진짜 궁금한데? 그래,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걸 보여줄게. 요거 괜찮네. 자, 그리고. 짜잔. 자, 요러한 느낌의 이제 맵인 거지. 그래서, 아,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네. 아, 계단이 있네. 얘들아, 계단이 있어. 이거 봐봐, 얘들아. 2층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고, 보물 포인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게 이제 챌린지로도 나오고 정식 맵으로도 출시를 하겠다.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 요렇게. 이제 요거는 2층에 내부, 그리고 요쪽에 아까 보물이 하나 있었고, 이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있어서 밑에 두 개까지 총 다섯 개 포인트였지. 아주 좋은 자료네. 챌린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요게 본 맵으로 가도, 나름 되게 신선한 느낌은 있을 것 같아. 그치? 맵 괜찮은 것 같지? 그래서, 29일날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요것도 관심있게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런 느낌 많이 들고. 요 느낌이 괜찮네. 근데 너무 반만 나오는 것 같아. 나는 낫맵에 강한데. 나는 낫맵에 강한데 너무 반맵만 나와서. 떡밥은, 캐릭터 떡밥은 그렇게 이제 아까 내가 설명해준 대로 딱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스릴러 마크 신맵은 요렇게 나온다.